맞습니다. 6월 11일 훈장기 인사드립니다. 요즘은 시장가 쇼팅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짭짤하네요. 계속 미국장이 계속 하기 이렇게 장전에 잘 나오네요. 저는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매매를 끝내버렸는데요. 진짜 뭘 선택하느냐가 복불복인데,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사실 튀는 게 ESIT 이 종목이었거든요. 그 처음에 탁탁 하면서 바로 이게 몇 프로부터 이제 9% 했는데 바로 10몇 프로 팍팍 올라가는 게 보여요. 제가 한번 탁 넣었는데 제 거가 체결 안 돼가 그 후에 바로 시장가로 들어갔다가, 진짜 몇초 만에 거기 한25% 먹었습니다. 몇초 만에 탁 먹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돌아 올라갈 때 눌림 주고 팍 내렸을 때 다시 뒤쪽 부분 돌아 나가는 부분 해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가지고 끝내버렸는데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다시 이제 돌파 종목으로 들어왔네요. 그래서 여기는 첫 눌림 타점에서 물론 매수도 할수 있지만 또저 돌아갈 때 어떤 힘을 보고 천천히 들어가셔도 됩니다. 너무 성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. 그러니까 돌파보다는 약간 이제 급등주 돌림으로 돌아갈 때좀더 편안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딱 기다렸다가 쭉 내릴 때 돌아가는, 이런 데는 약간은 이렇게 모험성이 있는 거거든요. 물론 이제 치고 올라갈 때뭐 기본 한 8% 정도만 먹고 나오시면 괜찮은데, 욕심부리고 뭐 전고 뚫는 거 이제 보시려고 막 20, 30% 내려보다가 물론 가는 케이스도 있지만, 약간은 이제 좀 뒤에 힘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뭐 여기도 뭐 지금 돌파 존 찍자마자 바로 이제 올라가는데 오늘 힘이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지 모릅니다. 이렇게 강한 애들은 지금 125%죠. 이런 애들은 좀 2, 300%도 그냥 이 전구점도 뚫을 만큼의 힘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간중을 하면서 힘이 뚫어 나갈 때, 추세를 뚫어 나갈 때 그런 것들을 잘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또 공부하는 차원에서. 그 다음에 이제 또 했던 게 이제 그레이버그 비전. 이 정도 뭐 칼같이 돌렸죠. 이게 칼같이 돌렸다기보다는 그 눌림 줄 때, 저 같은 경우는 자 칼같이 이렇게 종합 비전에 눌림 때 이게 칼착 해서 한 4% 먹고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GBS는 이제 뭐 이제 돌아 나갈 때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힘이 없기 때문에 돌아 나가는 구간을 보면서 3.99, 4% 영역이죠. 그런 거 보면서 천천히 돌아나가는 거 보면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, 이 종목은 찍고 바로 올렸죠. 이, 뭐, 저기 약간 밀렸지만, 그냥 이 라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, 걸어놓고 해도, 뭐, 2.9에서 걸어놔도 다 수익 줍니다. 2.9에 걸어놓고, 가만히 해도 다 수익 줍니다. 이 수익권은 다 줍니다. 그래서 얘도 뭐 깔짝하면서 드셨을 분도 있을 거고, 그래서 네 종목 지금 간중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수익이 나와서 저는 손 떼려고 합니다. 그냥 일정 수익 보고 이제 손 떼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괜히 욕심 부리다가 이제 오늘 목표 한100% 부려야지 뭐 그렇게 하다가 뒤에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어떤 평균 수익을 벌었으면 손 떼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어쨌든 제일 강한 거는 AMS 이 부분이 다시 뚫고 더 슈팅이 나오는지 아니면 돌아서 돌아 나가는지 그런 어떤 힘들을 좀 보면서 매매를 좀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